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개가 돼요. 그래서 관절염이 이제 어디든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무릎이에요. 근데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서 거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끼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악화하기 시작되면은 우리가 24시간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4%가 관절 통증과 관절 기능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충동 위험도가 정상인의 최대 2배에 이를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저희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다리가 꼭 무슨 뭐 망치질하네, 뭘로 쑤시네, 무릎을 막 뭐 불로 지진 것 같네. 맞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주희 씨 가족분들이 챙긴 요 콘드로이틴이 무릎 통증 예방과 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이 콘드로이틴을 3개월 섭취시키자 대조군에 비해서 이 무릎 통증이 21.6%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콘드로이틴 섭취군은 섭취 전에 비해서 무릎 통증이 무려 50%나 감소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계단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콘드로이틴이 보행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틴을 12개월간 섭취시키자 위약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무릎 통증이 감소하고 무릎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20m를 몇 초에 걷는지 운동 능력을 평가를 해본 결과 콘드로이틴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걷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감소했다. 즉 기능이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우리 가족만 챙길 게 아니라 관절염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줘야겠네요. 네. 아니 어머니 잘하신 게 관절염이 좀 진행된 분들에게도 콘드로이틴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콘드로이틴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보조적인 요 치료 의약품으로 또 사용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국제 골 관절염 학회에서는 요 콘드로이틴의 연골과 관절 건강을 위해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콘드로이틴이 그러면 실제로 치료하는 데 쓰는 의약품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가네요. 그렇죠.